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이번에는 1995년에 태어나신 을해년생 돼지띠분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96년, 97년, 98년 이렇게 있긴 한데, 계속 제작을 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95년생 띠가 아마 마지막 주요 운세 제작 띠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10%도 되지 않는 구독자층이 있어서 제가 모든 연령대를 다 이렇게 제작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띠별 운세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연말 되기 전에 미리 상담 신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그냥 주역을 통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띠의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을해년생 돼지띠분들 미리 보는 2022년도 호랑이 해의 운세입니다. 던졌습니다. 멀리 가진 않았는데 하나가 좀 멀리 갔어요. 자, 약간 여기 옮겨올게요. 저는 검은색을 그대로 위로 두고 이렇게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종이를 준비해 왔고요. 윗개는 하늘이고 아랫개는 머무는 어긋날 간, 그래서 산입니다. 첫 번째 요가 변했고요. 그래서 하늘은 그대로 있고 아랫개만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아랫개는 불로 변했습니다. 산이 불로 변했어요. 상반기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하반기 괴로 변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로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더 운적인 상승이 있는데요. 창업이라든가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로 금전, 경제활동, 또 사업, 장사, 창업. 이제 운의 그 변동은 좀 적긴 한데, 직장생활 이런 것도 잘 풀릴까?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고생을 좀 하실 수 있는 해지만 우선 자신의 포지션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 이 창업은 2022년도가 다소 많이 불리한 해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나머지 그냥 기존 업을 그대로 하시는 분들, 기존 사업, 기존 상사, 기존의 어떤 경제활동 펼치시는 분들은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그선 안에서 원하시는 이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적인 부분에서 취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창업, 완전히 새로운 업을 개업하시는 분들, 장사 크게 벌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소 힘에 많이 부치는 해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동운, 이사운, 그리고 이직하시는 거, 주거지 변동 이런 거다 포함돼 있고 이 안에 문서가 이제 들어가 있죠. 문서운,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런 큰 문서운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현금화를 하기 위한 매매잖아요. 파는 거 그리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은 큰 변화를 취하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 돼지띠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웬만하면 지연시키고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금전적으로 손실이 이 과정에서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해입니다. 가능성 있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시험 안에는 승진 시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을 쉬고 계시다가 경력이 없어서 취직을 하셔야 되는 상황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역시 현재 2022년도에 이 시험은 승진 시험 취직원들 모두 다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 때이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띠들 입장에서는. 직장을 이미 들어가서 인턴 과정 다 하셨고, 신입 과정 다 하셨고, 일찍 좀 직장을 들어가셔서 승진 좀 해야 되겠다 노리는 분들, 또는 이제 다른 공채를 노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현재 이 해는 불리한 해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현 직장 계신 분들, 현재 직장생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을 꺼서 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수, 시비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공부를 하시면서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결혼, 뭐 결혼이 아니더라도 연애, 그리고 기존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금슬이 좋을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소한 감정적인 싸움이 1년 내내는 아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감정 싸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한 상황에서 하셔야 되시고, 결혼을 하시더라도 상대방과의 감정 줄다리기가 다소 돋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가 왔네요. 잠깐 진동해놓고요. 자, 이제, 그쵸. 건강은. 연령층 자체가 젊긴 하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희망을 가져야 되시는 분이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외부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기서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완치가 되고,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부의 환경에서 아무리 좋으냐, 아무리 뭐 완치시킬 수 있겠다라고 끌고 가셔도 내가 아니면은 불안한 건강운이죠. 나았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가 되고, 그런데 나만 제대로 중심을 잡고 계시면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송사가 붙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볍게는 교통사고부터 의료사고라든가 의료사고 또는 어떤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같은 소송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들은 이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을해잖아요. 을해년생들의 2022년도 이민년의 해란 말이죠. 그래서 주역으로 보기는 했지만 과정은 다릅니다만 방법은 다릅니다만 비용 또 시간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죠. 그런데 결과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결과가 너무 작아서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는 해입니다. 그렇게 많은 거리를 오가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더라. 그래서 좀 안타까울 수 있는 한 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행 가고 싶고 휴식하고 싶고, 요거는 어때요? 올해 휴가계 내도 괜찮을까요? 올해 좀 1년 정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 일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장거리 여행이라던가 또 장시간 쉬시는 거. 이게 텀이 많이 길어질 수가 있고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근신하시고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도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1년 내내 어떠한지 양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사주 명리 가니 주역
기초로 둔이 타로 카드로 제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제 펼쳐 보일게요. 제 해석법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타로 카드 펼치러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돼지띠 분들 내년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그냥 양력으로 12장 제가 펼칠게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괘 이름이랑 뜻이랑 같이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이 1월에는 태풍 대과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현재 본인의 그운 자체는 1월이기 때문에 새로운 띠가 넘어오지 않았고 아주 추운 겨울이죠. 돈을 빌려서 개업을 하신다거나 취업을 하신다거나 창업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욕심이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활동 에너지랑 그 부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하던 일에 집중하시고, 다니던 직장에 계속 집중을 하시고, 남아 계시는 게 좋으시고, 피곤해서 과로라던가, 또, 어떤 질병 같은 것들에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다지 재미가 없는 달이에요. 계속 가라앉고, 이게 신경질도 좀 많이 부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나의 현실과 이상이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일들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으시겠죠. 이제 2월 달 보겠습니다. 2월은 명리적으로는 이제 띠가 바뀌기 때문에 입춘도 끼어 있고, 새로운 기운이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괘의 이름은 산레이라고 합니다. 산은 잠깐 운이 멈춰 있는 것이고요. 뢰는 천둥, 번개가 이제 운 쪽으로 쭉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운 쪽으로는 2월 달부터 상반기에 이제 좋은 운이 들어와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혼자서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서만 막 낑낑낑낑 대는 달이 아니라 비슷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움직이고 또 본인에게 관심을 상당히 또 많이 쏟아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말실수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가 얼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반면에 친구도 많이 생겨요. 그 전에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아, 세상에 나 혼자야. 나왜 이렇게 외롭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좋은 달이죠. 좋은 달이고 상당히 많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예요. 2월 달에 많이 배우시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배운다는 것이 막책 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와 현재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인생 공부가 될 예정입니다. 2월 달은 참 좋은 출발이고 이제 3월 달은 상반기에 첫 고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괘는 수택절이라고 하는 괘거든요. 가까이 올려드릴게요. 수택절은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이제 호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어려움이죠. 호수가 밑에 있다.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밑에 있는 경우랑 위에 있는 경우랑 다르거든요. 마치 그 구멍이 난 그릇을 들고 있는 상황과 같은 거죠. 이제 묘사를 좀 해드리자면. 그래서 아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괴 자체는. 3월달은 실제로 봄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다가올 어떤 시련 때문에, 현재 운 쪽으로 아껴야 하는 상황이란 뜻이죠. 즉, 좋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가 알아서 말조심하고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연인들과의 관계도 내가 그 사람에게 현재 잘하고 있고, 그 사람도 나와의 관계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서로서로 너무 편하면서, 너무 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그 사람과의 익숙함 때문에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금전적인 기회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직장에서의 운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장사하시는 그 가게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 여기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달은 폭풍전 고요 같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폭풍, 곧 어마어마한 폭풍이 다가올 텐데, 나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제가 볼 때는 막 너무 욕심부려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없으시면은 크게 무난하시고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양력으로 4월 달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괴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부분이고, 네, 나의 뜻이 이제 세상에 통하는 달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 2, 3월 달에 그다지 재미가 없었던 분들, 화천대유 때 이 4월 달 들어온 이 괴는 이 뜻대로 여러분들께 크게 운적인 소유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버리시기도 괜찮고, 좀 장사가 부진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확 올라가요. 돈이 많이 들어오죠. 활동 기회도 많이 들어오고, 직장인 분들도 많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또 하실 수가 있고, 발언권도 커지고, 그만큼 직장에서 입지도 돈독하게 불타오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이 나서 자신의 사업을 펼치시겠네요.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만 너무 이제 일에 몰입을 해서 또 과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좋아요. 거의 대부분 좋고, 이제 행사가 많은 5월 달 보겠습니다. 5월은 구직구직한 행사들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종교 행사도 끼어 있고. 산화비라고 하는 참 좋은 괴가 나왔거든요. 보통 5월달은 현금 막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카드도 많이 쓰시고, 현금도 많이 쓰시고, 안부도 많이 물어보시고, 선물도 많이 주고받으시고, 그런 달인데, 또 5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이 굉장히 외적으로도 그냥 아름다운 운들이 펼쳐지고, 또 그동안 못했던 것들, 막 치장도 많이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이런 달입니다. 자잘한 기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의 혜택, 금전적인 일들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외향에 치중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전달 못하고, 왜곡을 당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너 좋아, 난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 상대방은 나를 이상한 집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왜곡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으셔야 되세요. 막 오버해서 아니면 말을 돌려서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전달하시고, 그래도 오해가 좀 덜하겠죠. 직접 전달하시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무엇을 향해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요. 5월 달에는 크게 막 어려운 건 없는데, 늘 하던 대로 방심하고 일을 대충대충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5월달도 꼼꼼하게 하셔야 되시고, 진심을 다해. 비록 상처받을지언정 일을 하시던 사람들과 사귀시던 이런 부분들은 진심을 다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반기 6월달을 보겠습니다. 이게는 이제 불을 달궈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지금 데우는 과정이거든요. 차가워져 있는 그릇, 또 가라앉고 지쳐 있는 여러분들의 심신을 데워주고 있는 이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6월달 아주 좋다는 뜻인데 참 어렵게 말씀드렸네요. 어떻게 좋으냐? 기존에 썩어 있는 것들을 갈아치우고 낡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이동운도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겉외양도 내가 갈아치우는 부분이고 또 여러 곳으로 발을 뻗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적으로 연애를 바라시는 분들은 연애가 이루어질 것이고 시험을 바라시는 분들은 시험 성적도 아주 노력하셨던 것보다 괜찮게 나옵니다. 건강도 원만해지고요. 6월달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반기가 다사다난하게 끝이 났고 이제 7월달 보겠습니다. 보통 7월은 모든 띠별로 있어서 운적인 소강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양의 운동을 접고 음의 운동으로 체인지 되는 것이 7월 중서 넘어가서부터입니다. 자, 이제 경쟁을 하는 수지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는 멈춰있는 물이고요. 아랫께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땅이 지금 붙어 있는 부분인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친해지고 미운정 고운정 드는 상황입니다. 친구도 생기고요. 회사에서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고 계셨던 분들은 드디어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운이 들어오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나에 대한 평가도 평판도 좋게 올라가고 인기도 많아집니다. 원하시는 목표가 좀먼 분들이죠. 시험이라던가, 결혼이라던가, 여행이라던가. 이런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7월 달에 단박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7월 달 자체가 돼지띠 분들 좀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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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는 상황이고, 갚아야 할 돈이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7월에 단박에 이루어지긴 좀 어렵습니다. 몇달 걸립니다. 이제 8월 달 보겠습니다. 자, 8월에는 이제 입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은 7월을 끝으로 해서 물러가고요. 8월은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들어와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윗괘가 운적으로 잠깐 머물러 있는 산이고 아랫괘는 아주 좋은 하늘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축이라는 그뜻 그대로 크게 내가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모으고 크게 내 것으로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그만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회사에서 승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이제 이르긴 하지만 또 실력을 떠나서 큰 목돈이 들어올 일도 생겨요. 부모님께 목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크게 지원을 받는 상황. 귀인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큰 사람, 큰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 사람으로서 들어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문서라던가 큰 기회로 이메일 같은 걸 해외에서 일적인 제안을 받아서 나의 활로가 열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쪽을 이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방황만 하고 계시다가 8월 달부터 운이 열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8월 달에는 쭈뼛쭈뼛 내가 뭘할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 돈도 없고 나이도 그렇고 집을 떠나기는 힘들고 뭐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 젊은 혈기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어드바이스가 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9월 달 볼게요. 자, 9월은 택뇌수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택은 호수이고, 뢰는 천둥번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카드 그림 보시면 막 사람들이 쭉 모여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막 기회들이 막 소통이 되고 융통이 되고 이제 막혔던 피가 막 콸콸콸콸 솟아오르는 것처럼 엄청 여러분들께 많은 기회가 들어와요. 8월달, 9월달, 특히 9월달이 좋아요. 평상시 만날 일이 없을 아주 운적으로 나보다 포지션이 높은 분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과도 인연이 되고 그만큼의 그 활동 영역이 넓어집니다. 멀리 갈수 있는 일도 생기고 장거리 이동하실 일도 생겨요. 외국을 오간다거나 저기 서울, 부산 정도 갈 일이 전혀 없는 분들도 이동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내 것을 탐내는 사람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운적으로 폭이 굉장히 커졌을 때 시기 질투하시는 인연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또 자랑하시는 것도 금물이겠죠. 이제 사업적인 일, 또 장사하시는 분들 이번 전달 전전달부터 매출이 높았다 그러면
그거를 막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냥 조용히, 조용히, 여느 달과 똑같이 티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기 질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 보겠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달인데요. 택천쾌라고 하는 그 쾌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윗개가 하나 끊어져 있고 모두 양이에요. 택은 호수. 그러니까 모여서 내가 기쁘게 어떤 기쁜 그 반죽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천은 하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결정을 못했던 일이 있다면 드디어 때가 됐어요. 넓은 곳으로 나가셔야 되고, 직장 이동을 결정하지 못했었던 분들, 또 입사 결정을 또 쉽게 할 수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드디어 아주 왕성하고 나이대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에 있어서 이 10월 달에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동안 제대로 해오셨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전이 좀 벌어질 수가 있고 또 갈등상이 빚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10월 달 나쁘지 않아요.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미루시면 안 좋고, 생각하시는 것은 3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급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3일 정도는 충분하시고요. 도저히 결정이 안 난다, 도저히 나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전문가분이나 나이가 충분한 연장자분을 믿을 만한 분들께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운 자체가 굉장히 왕성하고 성대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하시든 간에 아주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제가 앞에 이제 주사위로 펼쳐드렸던 그 괴에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상황하고 좀 달라요. 10월 달에는 지나치게 겸손을 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모든 운은 100%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 나쁜 것도 있어요. 연봉이 높아서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대인관계 부분에서 좀 힘들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껴있는 11월 달 보겠습니다. 중건천이라고 하는 괴가 나고 모두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건천, 하늘이 이렇게 여섯 마리 용이 날고 있고, 10월에 있어서 10월에 이어서 11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도처에 내가 쓸 수 있는 환경들이 널려 있고, 사람들이 나를 내가 손만 뻗으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 답을 구하면 답을 던져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참 많이 널려 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굴 믿어야 되지 막 갈팡질팡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선 끊지 마시고 이분들께 적극적으로 답을 구하시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도움을 줄 겁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운도 좋고 이성운도 좋은데 유혹은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중건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라 유혹이 들어와서 내 눈을 흐릴 수 있을, 내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 뱀의 혓바닥을 가진 사람들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심하시고, 대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믿을만한 함께 일하는 동료 같은 친구라든가 회사에서 이제 그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 같은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행사가 많은 12월 달 보겠습니다. 12달 이제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달이에요. 천내무망이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천은 하늘이고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늘이고요. 맨 위에. 밑에 있는 괴가 바로 천둥번개입니다. 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 12월 달 운이에요.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 이동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12월에는 아직까지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시고 불합리하더라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든가 장사 다시 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는 것을 틀어서 너무 새로운 걸 버리시겠다 하시면 그것은 12월 달 시작하시면 안 되고 다음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순조로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장운, 또 포지션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건강도 나빠지실 필요는 없고 나빠질 일이 없고 사람들은 그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 12월 달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안부 물어보시고 하면 안 되는 것들, 내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당연한 것들에게만 손을 대지 않으신다면 12월은 아무 불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나의 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상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고비는 잠깐 있었죠. 지금 보면 3월 달도 고비였고 또 이제 시기질도 살수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있긴 했지만 크게는 지금 여러분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1년이 될 거라는 흐름이 보입니다.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주사위는 큰 운들, 핵심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달 제가 펼쳐드린 거 이제 한달한 달씩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족한 영상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